예, 장규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이라고 하는 그 칼럼에서 제목은 마야 도시 문명의 고전, 팔렌케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야는 17세기까지 메소 아메리카 지역에 산재했던 수백 개 도시 국가를 통칭한다. 3800여 년의 긴 역사 중 서기 250년부터 950년까지를 마야 문명의 황금기라고 꼽는다. 팔렌케는 그 대표적인 유적이다. 도시 왕국 팔렌케는 368년 동안 19명의 왕의 통치한 후 9세기 들어 급격히 쇠퇴해 밀림 속에 파묻혔다. 18세기 스페인 침략자들이 재발견한 후 지금까지 발굴한 유적은 신전을 비롯해서 수백 점이지만 이는 전체 그 추정하는 그 유적의 10%밖에 불과하다. 그 도시는 왕궁 등 귀족 영역과 공공시설 같은 일반 그 시민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이루어져 있는데 두 영역은 작은 그 강물줄기로 구획이 되고 중심 부분에는 지하 인공 배수로를 만들어 중앙 그 강장을 조성을 했다. 마야의 도시 국가들은 신정일치 체제로 대부분 평지에 들어섰다. 여러 단의 계단식 석축을 쌓아 인공산을 만들고 그 정상에는 신전 등을 이제 건설을 했다. 팔렌케 역시 피라미드형 기단 위에 궁전과 신전을 세웠는데 석축이 높지가 않아서 상부의 건물과의 적절한 그 비례가 아주 아름답다. 그 팔렌케 궁전은 네 개의 궁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복합 시설이다. 통치 공간은 물론이고 오락 시설, 제의 시설 등 여러 공간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궁정의 중앙부에는 정망탑이라고 하는 사층 누각까지 솟아 있다. 모두 석조이며 표면을 해반죽으로 마감하고 상형 문자 등을 조각해 장식을 했다. 상수도를 공급해 사우나 욕장도 이용했고 지하 터널을 축조해서 비밀 통로로도 또 사용을 했다. 그 비밀이 있는 그 신전은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파칼 대왕의 무덤으로 판명되었다. 그 파칼 대왕은 615년에서부터 683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공작의 신전, 십자가 신전, 자카리아 신전 등 명칭이 붙은 다른 신전도 역대 왕들의 무덤 겸 신전으로 여겨진다. 후기 마야의 유적은 석축부가 지나치게 거대해져 피라미드만 강조되고 인신 공양 등 폭력적 내용의 장식으로 가득해진다. 반면 1200년 전의 팔렌케는 사실주의적 장식과 고전주의적 조화로 충만해 인간적 도시와 건축의 냄새가 아주 물씬하다. 이 이야기는 건축가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